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면 은은한 핑크빛 펄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화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잠도 못 자고 좀 얼굴이 칙칙해졌는데 이 프라이머를 써준 날에는 확실히 칙칙함을 가려주는 것 같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쿠션은 그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은 좋았지만 저한테 좀 살짝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요새 잘 사용하고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톤업 크림을 목에 발라줘서 이제 특히나 경계가 지지 않게 해줄게요. 요새 학교 다닐 때나 뭐 바쁠 때는 이 톤업 크림만 바르고 나가는데 정말 반한 제품이에요. 컨실러로 잡티만 살짝 커버해 줄게요. 이제 컨투어링을 해줄 차례인데요. 그 왼쪽 어두운 색으로는 얼굴 전체 컨투어링 해줄 거고 밝은 색으로는 눈두덩이랑 코 해줄 거예요. 때는 그 코 끝에도 해줘서 코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눈썹은 자연스럽게 채워줄 건데 오늘 따뜻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살짝 갈색이 돌 수 있을 정도로만 덮어줄게요. 가을에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색들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메이크업에는 1번과 4번을 써줄 거고 5번 블러셔도 사용해줄 거예요. 먼저 1번을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4번 갈색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요새 항상 사용하고 있는 블랙 아이라이너들인데요. 먼저 클리오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 가까이 채워줄게요. 다음 끝은 입생로랑 잉클라이너로 과하지 않게 아주 살짝만 빼줄게요. 이 에스쁘아 펜슬로 아래 점막을 채워줘서 눈매가 좀 시원해 보일 수 있도록 해줄게요. 키스미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살려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이번 해에 정말 매일 사용해주고 있는 이 베네피트 단들리온 트윙클 하이라이터를 코, 이마, 턱, 그리고 눈썹 뼈랑 애교살에도 발라줄게요. 이제 아이밈이 5번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확실히 쉐이딩이랑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발색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가을 겨울에 하기 좋은 이쁜 색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프리메라 틴트 립밤을 자연스럽게 톡톡 찍어가면서 과하지 않게 발라줄 거예요.
색깔을 뿌려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크리스마스한 메이크업을 가지고 올게요. 멋니?